책! 지리입니다. 오늘은 몰드 변액기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실물을 접할 때 궁금했던 사항만 좀 골라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몰드 변액기 하면 장점, 단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그러한 정보는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실물을 좀 접할 때 좀 알아두면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만한 그러한 몇 가지들을 골라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몰드 변압기 사진입니다.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처음 자격증을 취득하고 변압기를 실물로 봤을 때 그 우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만 들리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주위에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저거는 손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만 했지 그 1차 측, 2차 측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사진은 특고압 1차 측 22,900V가 가압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저압 380V로 다운돼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하측으로 보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사진은 변압기 명판인데요. 이 명판은 보시면 변압기에 여러가지 사항들이 적혀있습니다. 뭐 3상, 60Hz, 변압기 용량, 22,000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보다도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변압기 탭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변압기 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변압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델타 Y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측, 2차 측입니다. 그러면 특고압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좀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워야겠네요. 이거 안 지워지네요. 지금 보이시는 이거 검정색 케이블, 이 검정색 케이블이 22,900V가 흐르고 들어오고 있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녹색 선은 접지선이고요. 접지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폴리머 절연체이고요. 그리고 좀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폴리머 절연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철심인데 이게 변압기를 좀 누르고 있는 저희 글씨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철심이고요. 철심은 그 무부하선과 무부하 전류를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상간끼리 연결되는 이거는 상간 리드라고 합니다. 예, 이게 상간 리드고요. 이것도 제가 명칭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상간 리드. 그리고 이거는 무부하 탭 절환 단자입니다. 네. 지금은 L1, L2, L3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바뀌기 전에 대한 흑적촉으로 되어있는데 흑이니까 얘가 R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L1을 놓고요. 그러면 흑적청이니까 적이니까 얘가 L2가 되겠죠? 여기 청은 L3가 될 겁니다. 여기 안에는 즉 결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안에는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상단 리드가 Y 결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Y 결선을 정말 한 건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1에는 이렇게 코일이 들어가 있을 거고 L2에는 이렇게 L3는 이렇게 코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결선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번호를 좀 이렇게 입력을 해야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야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델타 결선이 맞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1번, 2번, 2번하고 3번이 결선되어 있네요. 2번하고 3번, 그리고 5번하고 4번, 5번하고 4번이 결선되어 있네요. 5번하고 4번이, 5, 여기 4번, 5번. 그럼 6번하고 1번, 6번하고 1번. 이렇게 델타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그린 걸 수도 있는데, 델타 결선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탭이랑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그 탭은 2차측 전압을 올릴 때는 1차측, 2차측 건수비가 적게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1차측 전압을 낮은 쪽으로 탭을 바꾸어 주고요. 그리고 전압을 낮출 때는 건수비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쪽으로 탭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제가 밑에 적어 놨는데요. 현재 탭 전압. 저희가 대부분 변압기를 딱 받아서 탭은 22,900V를 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딱 되어 있겠죠? 2-4? 예. 2-4, 22,900V. 그래서 22,900V가 되어 있고요. 조정할 탭, 22,900V. 저희가 만약에 2차 전압은 360V라는 전압을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전압이 낮아요. 그러면 전압을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면 전압이 낮으면 안 좋으니까, 2차체 전압이요. 2차 전압을 올리려면, 이, 조정할 때 탭을 낮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누고 360V로 현재 2차적으로 전압을 곱하게 되면, 개선할 전압 376.48V가 나옵니다. 이게 약 한 탭을 조정하면 한 15에서 10, 6V 정도가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360V라는 2차체 전압을 갖고 있으면 이 전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탭을 2-5로, 여기 보이면 2-5로 탭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할 때는 당연히 이거 이름 자체가 무전압 탭 전압 단자이기 때문에 다그 전압을 가압을 차단하고 개방해 놓고 그리고 방전 다해 놓고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탭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압측, 2차측 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2차측은 여기도 똑같이 잠깐 지금은 이제 L1, L2, L3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흑자청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L1, 얘가 L2, 얘가 L3일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도 결선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것도 똑같이 코일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게 제가 이거 지금 이 사진이 조금 잘안 보여서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였는데, 여기 보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L1입니다.
그거 지금 이거 잠시만요. 지금 이 빨간색 이 철판이 이게 엔선이거든요. 이게 엔선? 루트라? 예. 이게 엔선이고요. 그 이거 뒤편에 이것처럼 L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거 이게 L3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선이 Y 결선인 거죠. Y 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일 여기 있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1번이 L1이고요. 여기가 L2, 여기가 L3, 그리고 얘가 뭉겨가지고 N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측은 Y 결선, 1차 측은 델타 결선에 대해서 제가 변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매번 막상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항상 더욱 노력하고 준비하는 그런 찌릿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